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논의해온 법안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어떤 게 고위험 AI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AI를 활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기업 규제로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업계 소원이었던 AI 기본법 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AI 기본법 논의를 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매진하기 위해선 관련법과 육성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AI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라 소극적인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바람대로 올해 안에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 성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AI 시장 6위, 4년 전부터 멈춰있는 우리나라의 AI 순위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법의 대부분이 그렇듯 한동안 혼란은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행정명령과 유럽연합의 AI 법에도 등재된 것처럼 어떤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호한 상태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AI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들도 등장하는 마당에 사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자칫 시장 규제로만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유를 제외하면 이렇게 이제 그 포괄적이고 수평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건 한국이 처음인데 지금 이제 EU에서도 고위험 AI가 도대체 뭐냐 그것의 정의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거든요.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마련도 좋지만 기술을 악용하는 사용자는 방치한 채 기업만 옥죄는 규제로만 이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영입니다.